가속도의 법칙 있잖아, 가속도. 가속도라는 게참 무서운 거야. 사람들이 자기가 뭘 잘해서 진짜 잘할 수 있어서, 그리고 진짜 계획이 있어서 차곡차곡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는 사람들은 가속도가 오히려 안 붙어.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디게 가는 것 같이 보여. 그런데 가속도가 붙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?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뭐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은 가벼워. 그런데 주변에서 막 눈덩이 굴리듯이 막 굴려주고 뭐 하고 하면은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막 빨리 가는 거야. 그냥 막. 그러다 보면 자기 실력은 안 갖추고 그 자리에 갈수 없는데도 가버리는 것이 있지. 가속도가 붙어서 가는 사람들이야. 그 가속도라는 게 가짜라고. 더 할까도 되지만 가짜 속도라고. 자기가 아닌 거야.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짜 속도가 붙은 거야. 자기 아닌 뭔가가 더해진 거지. 악마가 이용하는 거야. 그런 거에 빠지면 큰일 나. 뭐가 잘 되는 줄 알고 뭐뭐 뭐 난리가 났어. 막 흥청망청 그냥 오막 일어난다 흥한다. 그러면 망해. 반대 소리가 진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이런 말 있지? 그는 의심이 많아야 된다 소리가 아니라 내가 진짜 저 다리를 건널 자격이 있는가? 다리를 의심하지 말고 저 다리를 건너 전리 갈수 있는 내가 준비가 된 사람인가?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야. 돌다리가 아니고 나무다리, 썩은 다리인 거. 그거 주위에서 보고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소리야. 한 계단 한 계단 내가 올라갈 자격이 없는데 올라가면 누가 밀어줘서 올라가고 누구 끌어당겨서 올라가고 이러면 그 자리에 못 있어. 가짜 속도는 그펑 터져. 물거품이야. 거품이라 그러지 우리 거품. 마구잡이로 어떻게 된 거잖아, 으쌰으쌰 해가지고. 뭐 정치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검찰총장 그만두고 그냥 대통령 돼버렸잖아. 그런 사람이 자기가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면 아무리 주변에서 그래도 나 아직 공부가 안 됐습니다.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하고 사양할 줄 알아야 돼. 그거 못한 죄가 얼마나 큰 벌을 받을지. 이제 그걸 두고 보라고. 자기가 이미 겪고 있고, 그렇게 겪는 것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성에 안 차. 국민들의 성에 안찬 그것까지를 받아야 돼. 얼마나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겁이 나서 잠이 안올 거야. 술 먹어야 잘 거야. 저 사람은 제정신에는 잠도 못잘 정도로 무섭다고. 안 그러고는 악마가 거기까지 끌고 가서 데리고 논 재미가 없을 거라. 거기서 지금 두려움이 떠는 거 보려고 악마가 데리고 갔는데, 그거 안 무서우면 어떡해? 그러면 이제 그거 안 무서우려면 미치는 거지.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되는 거거든. 어디에 중독이 되고. 악마들이 그렇게 갖고 논다고. 내가 이 세상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내 말대로 해라. 예수님의 그 최후의 유혹,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.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그거 윤석열이 꼴깍 삼켰지. 그러면 뻔한 거야.